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이륙 보행 로봇을 제작, 개발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륙 로봇을 대표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협동 로봇이나 그리고 푸드테크에 사용되는 그러한 로봇들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GS 글로벌이나 다양한 대기업분들과 협업 관계를 나타내면서 푸드테크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한테도 이제 이러한 로봇들을 공급을 하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음식점에서도 이러한 로봇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일부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들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로봇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로봇 카페도 한번 개설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본다 할 경우에는 로봇 산업에 있어서 선두 주자로서 다양한 부분들을 지금 도전을 하고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산업군 자체가 최근에는 이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수요가 굉장히 증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적자를 나타냈다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넘어서서 사상 최대 실적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이러한 실적 흐름이 이제 내년과 내후년 더욱더 증폭을 하는 모습들로 하여금 이 기업의 프리미엄 가치를 더해줄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이족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다음 달에 이족 로봇으로 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이 기업의 이제 대표적인 이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휴보라는 로봇이 있는데요. 이 휴보라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로 볼 경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합된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제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공개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서 우리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대 수혜 기업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 분들이 이제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 관련한 정책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 사업 부분에서도 다양한 투자 부분과 그리고 투자 확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로봇 산업이 이제 미래를 보았을 때 주도주격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장에 이제 확실하게 눈여김을 하고 그리고 시장에 충격을 줄 경우에는 로봇 산업 중에서도 휴머노이드가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도 주자로서 프리미엄 가치를 더해갈 것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우선은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1차적인 목표가를 제가 좀 높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 정도까지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탄력성이나 테마성을 좀 고려를 하고 프리미엄 가치까지 봐서 이제 4만 원 부분 조금 높게 잡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도 길게 잡겠습니다. 지금 구간대에서는 길게 보시면서 물량대를 이제 모아가시는 게 좋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 구간에서 이제 좀 내려온 상황이지만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고수익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셔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전략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